안녕하세요. 뿌럭뿌럭 박태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요. 아반떼 MD 1.6 VGT 5덤 등급 차량이고 2014년식 11만 6천 킬로타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나요? 일단 색상은 인기 있는 흰색 색상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릴 하단까지 관리 상태가 끝내줍니다. 네.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진짜 관리 상태 끝내주고요. 백화 현상이나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 핸들부터 쭉 찍어주세요. 캐릭터 라인이 살아있고요. 타이어 한 80% 정도 남아있고 힐은 장기 수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별로 안 남았어요. 60% 정도 남아있고 힐 뒤쪽에 미세한 뒤쪽에 장기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네. 근데 그렇게 티는 안 난다는 거. 네. 그리고 이렇게 수면부 아반떼 뒷태 진짜 연비 좋아서 저는 이 차를 정말 추천드려요. 바로 시운전하면 꽂히는 차. 수면부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수면부 공간 이렇게 넓게 정리정도 잘 되어 있고 아래 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킷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요. 내려서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 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찍어주시면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 외관 상태는 다 여기까지 봤으니까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카드를 넣어주세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11만 6,250km 탄 차량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여기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캐셔 쪽 보시면 내비가 매립이 되어 있고요. 대표주 철새라는 거. 보통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이런 날씨가 오늘 내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가운데 정은이의 뮤직 박스 한번 들어볼게요. 볼륨을 높여주세요. 정은이의 뮤직 박스 여기까지 들어봤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서 바로 찬바람이 쭉 들어오죠. 열선 양쪽에 다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보시면 정말 선명하게 잘 나와요. 전체적으로 실내 크리닉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 여기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되어 있고 평균 속도 이렇게 나타내주는 트립 컴퓨터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모두 뮤트 핸즈프리 기능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에코 모드 이렇게 되어 있고 오토 스탑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미끄럼 방지 구동력 제어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저는 아반떼 추천드리는데 연비도 좋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진짜 차량 상태 좋은 것만 찍고 있어요. 왜냐면 남의 차를 막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어서 중간 마진이 없고 정말 확실한 촬영만 찍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는데 엔진 소리 진짜 좋아요. 어떠신가요? 엔진 소리 진짜 좋고 전체적으로 미세누유나 누유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은 여기까지 들었고요. 내려서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T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1.6 디젤 차량이고요. 2015년식 11만 6천 킬로 탄 차량입니다. 무사고로 성능 기록 부상에는 무사고로 나오지만 이쪽 앞에 단순구간이 있고요. 이쪽에 탕금이 하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거는 전화 문의 주시면 제가 그 보험 이력을 다 캡처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은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은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